강릉? 강릉 어머니끼리니까 저 강원도에, 강원도래요. 여보세요? 예. 네. 자, 여기 보시면, 갔다가 오면, 여기가 강원도, 강원도거든. 예. 네. 그래갖고, 예, 네, 강원도래요. 그래. 옥식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네. 자, 강원도 남자들이 엄청 착하더라고요. 자, 1절 가볼게요. 고향이 고향이 그립고 그립고 자 여기서 그립고 보세요 고향이 자 이 점이 나오면 점이 붙은 거 나오면 가사를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끌고 가면 맛이 없다고 예 왜냐하면 애르신 같다고 그러니까 고향이 그립고 자 그립고에서부터 그으으 자 뽑기 들어갔어요 밴딩이라고 예 자 그 다음에 꺾는 목이라고 해요 이효섭 씨는 꺾는 목 예 노래 지도자과는 밴딩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꺾기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근데 여기서 리이이이고는 두 번 꺾어준다고 해서 이중 꺾는 목이야 이중 두 번 꺾어줘야 돼 예. 리 입고 리 입고 리 입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두 번 꺾어줘서 이중 꺾는 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립고 어머니가 그리울 때 에, 뒤까지 그리울 때 뒤까지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처음부터 고양이 고기고 목이 들어가요. 오, 예, 오, 오,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 주컨, 주컨, 예, 주컨, 오, 주컨, 이렇게 되는 거야. 오, 다시, 오, 주컨, 예. 까다롭죠? 노래? 예. 꺾기를 잘하시면 돼. 그럼 별로 어려울 건 없어.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봐야 돼. 여기서 가야 돼. 예. 불러보시니까 낫죠? 예. 그냥 배울 때보다. 다시 한번. 오죽헌만. 오 주컨 찾아가던 다시 찾아가던 사랑의 어머니 네. 잘한다 네. 이 김에 이 노래 배우시면서 엄청 꺾어주기 많이 배우셔야 돼요 네, 아셨죠? 사랑의 어머니 길 이렇게 네, 다시 사랑의 어머니 길 네, 여기도 이중 꺾는 목 들어가 어머니 니 길 네. 자, 안 될 때는 고개도 같이 흔들어 주시고, 예. 그다가 지금 이왕이면 몸까지 흔들어 주면서 노래를 부르면 훨씬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자, 여기부터 갈게요. 어머니가 그리울 때. 시곳에 내 오 주.
사인당이 어린 율곡 손을 잡고 다시 그 옛날 사인당이 어린 율곡 손을 잡고 네 마디 가면 안 돼. 두 마디만 가야 되겠죠? 네 마디 가면 헷갈리죠? 자, 그 옛날 사인당이 여기까지만 시작. 그 옛날 사인당이 사인당이 내려와야 돼. 네, 올라가면 안 돼요. 사인당이 사인당이 네, 그 옛날 사인당이 이 네, 같이 주세요. 어린 율곡 손을 잡고 어린 율곡 손을 잡고 정답게 정답게 걸어가던 길 네, 자 다시 정답게 정답게 걸어가던 길 네, 여기까지 네. 자, 그 옛날 사인당이 셋, 쉬고 셋, 넷, 헤이 그 옛날 사인당이 어린 들목 손을 잡고 헤이 정답게 정답게 걸어가던 길 오, 어서 오우야 여기가 강릉이래요 다시 여기가 강릉이래요 여기가 강릉이래요 다시 시작 여기가 강릉이래요 구수한 그 다음 구수한 사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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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겨주는 강릉 어머니 길 어머니 길 다시 어머니 네 자 여러분 오늘 꺾기 원 없이 들어가 봅니다 그쵸? 네 트로트의 맛을 살려서 자 앞에서부터 어디 어서 오우야 가 뭐예요? 어서 오세요. 그다음에 마커 오우야. 뭐 무슨 어디 외국말 같죠? 2절에 마커 오우야가 있어요. 어서 오우야 아래. 네. 어서 오우야 마커 오우야. 마찬가지 어서 오세요. 예. 네. 근데 그게 사투리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외국말 같죠? 이게 일본 그 네. 일본 말 같죠? 아니야. 우리나라 말이더라고요. 네. 사투리더라고요. 자, 한번 갈게요. 오, 쉬고. 둘, 셋. 고. 2절 셋 가족이
디시 다음에 달세뉴 아니고 비스입니다. 비스. 구수한 고소 소박한 사투리.